짱구들 안녕. 자, 드디어 미적분도 이제 오늘로서 완강이거든. 이제 수투, 그 다음에 확통, 미적분, 뭐 이렇게 이제 고학년들 위주로 쌤이 먼저 이제 완강을 한 거는 이제 내년에 당장 이제 고3 아이들, 문과 이과생들을 위해서 쌤이 부랴부랴 준비해서 열심히 찍었거든. 뭐 최대한 교과서에 맞게 찍었으니까 뭐 친구들하고 같이 구독해서 열심히 내년 학기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이지만 처음처럼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고 높이가 6인 원기둥이 있어. 이 원기둥을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때 요 잘랐단 말이야. 옆에서 보면 당연히 뭐가 보여야 돼? 삼각형이 보여야지. 그치? 당연히 삼각형이 보여야지. 알겠지? 얘는 당연히 60도고. 옆면을 봤을 때. 알겠니? 그러면, 자, 이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한번 놔볼게. 얘를 갖다, 위치를 갖다가 X로 잡고, 얘를 원점으로 잡으면, 요렇게 잡아볼게. 자. 얘가 2,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위치를 잡아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정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X만큼 잡았으면 여기 X만큼 잡았다고. X만큼. 그러면은, 자, 얘가 4란 말이야. 아, 2란 말이야. 그럼 얘는 루트 4-x제곱이지. 자, 그러니까 얘가 옆에서 보이는 얘가 되는 거지. 루트 4-x제곱인데 얘가 루트 4-x제곱이 되는 거지. 알겠어? x의 위치에서 이 삼각형의 밑변. 그럼 요 높이는 당연히 얘 60도잖아. 그지? 그러면 1대 루트 3이니까 당연히 루트 3. 루트 4-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니?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삼각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가는 거지.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됐지? 그럼 끝났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SX 단면. 자,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있잖아. 그 다음 이 두 개 곱하면 제곱 되니까. 그치?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차피 두 배에. 그치? 그 다음 얘 또 끄집어내고. 둘다 우함수니까. 됐니? 자, 그렇게 하면 얘는 4x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0에서 2 8 마이너스 3분의 8 뭐 0 넣어봤자고 3분의 24에서 8을 빼면 3분의 16이지. 그 다음에 약분하니까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할 수 있겠지? 자, 딱 자르면 삼각형이 보일 거야. 알겠니? 그게 그 삼각형이 여기 있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쭉 움직이는 거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단면적을 정적분해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점 A, 1,0을 출발하여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단위원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래. 점 P에서의 접선 위에 PQ는 세타가 있대. 세타는 0에서 2파이.
되도록 Q를 잡을 때, 점 Q가 나타내는 곡선은 오른쪽 그림 같지? 쭉 곡선의 길이야. 곡선의 길이, 이제 우리 그건 알고 있잖아. 공식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 지금 조금 확대해서 보면,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자, 세트하고, 접선이란 말이야. 그지? 접선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쪽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여기, 뭐, 여기 있다 칠게. Q가 있는데, 요렇게 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지. 그러면, 바이. 자, 얘하고, 얘 더하면, 2분의 파이니까 얘도 당연히 뭐가 되겠니? 세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얘 2개 더해야 90도가 될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얘 PQ가 뭐라고 했니? 세타래, 얘가. 세타래. 그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자, 세타, 사인 세타지. 세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지. 알겠니?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되겠다는 거지. 자, 다 표현이 됐니? 그러면 이제 Q에 좌표가 필요한 거야. Q에 이 좌표가 필요한 거야. 좌표. Q의 좌표가 필요한 거야. 그럼 잘 봐라. 얘가 뭐니? 무기 뭐야? 코사인 세타지. 요 1이니까. 얘 코사인 세타잖아. 그 다음 얘가 사인 세타잖아. 세타, 사인 세타잖아. 아하. Q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사인, 세타야. 됐니? 너 지금 X 좌표, X 좌표. Y 좌표는, 여기가 뭐니? 잠시만. 맞지? 자. 여기 좌표가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봐. 얘 하면 사인 세타지. 자, 여기 사인 세타에서 세타 코사인 세타를 빼줘야 되겠지. 길이를. 그지? 아하.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를 빼줘야지. 얘가 Y 좌표라고. 얘 됐니? 우리가 필요한 게 정적분이잖아. 자, 됐니? 그러면 여기 있잖아. 세타는 저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지? 곡선의 길이를 구할 거란 말이야. 곡선의 길이를.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결국은 이제 dx, d세타라고 구해야지. dx, d세타. 자, 미분을 치면 코사인 세타, 미분 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 미분 치면 곱미분이니까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됐니? 아, 얘 없어지네. 아, 그럼 세타, 코사인 세타만 남아. 안 남고. 그 다음에, dy, dθ. 보면. 미분 치면 코사인 세타. 곱미분.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그대로 미분.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 자, 됐니? 자, 미분 마이너스. 자,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할 때 마이너스 생기니까. 됐니? 그럼 또얘 없어지지? 그래서 세타 사인 세타가 돼, 또. 세타 사인 세타가. 세타 사인 세타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0에서 2파이까지. 그지?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고, 자, 루트. 자, 이거 재고. 이거 재고. 그러면, 세타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세타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니? 그러면, 세타 제곱이 되지? 어차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야? 1이니까. 세타 제곱이 되니까, 아하, 결국은 세타 d 세타가 되는 거지. 됐니? 세타 d 세타가 되고, 그럼 얘는 2분의 1의 세타 제곱 0에서 2파이. 그럼 2파이 제곱이네. 알겠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다시 보고. 곡선의 길이. 어쨌든 세타로 표현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 28번. 오른쪽 그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의 호 AB를 n등분한 점을, 얘를 n등분했으면 결국은 파이를 n등분한 거야. 그럼 제일 처음에 놈은 2파, 두 번째 놈은 n분의 2파, k번째는 n분의 k파이가 되는 거야. 어차피 호를 n등분한 거는 각을 n등분한 거랑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를 셈이 pk라고 했다. 그럼 얘 세타가 뭐가 된다고? 세타가 n분의 k파이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파이를 n등분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n분의 파이, 두 번째는 n분의 2파이, k번째는 n분의 k파이가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리고 나서 쌤이 항상 이런 거는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줘야 돼. 수선의 발을. 지금 PO 이걸 구할 거야. PO PK 제곱. PO PK 제곱이 필요한 거야. 시그마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쌤이 구하고 싶은 게 PO PK의 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잖아. 어렵지 않아. 세타가 표현됐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뭐니? 사인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사인 n분의 k파이야. 얘는. 그지? 근데 그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제곱. 그 다음 얘는 1에서, 얘는 코사인이잖아. 그지? 아, 1에서 얘를 빼주는 거지.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n분의 k파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얘가 1이기 때문에 얘가 각도가 이거기 때문에 이제 얘는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라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얘는 사인 세타의 제곱. 됐지? 그럼 이것 좀 정리 좀 하자고. 그러면 얘 제곱, 얘 제곱은 1이지? 그지?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 코사인 n분의 k파이 하고 그지? 그 다음 요 1, 1 1이니까 2가 되지. 아, 요렇게 되는구나. 얘 제곱 제곱 1이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됐니? 그러면 한번 보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2 1 마이너스 코사인 n분의 k파이 됐니? 그 다음에 뭐니? n분의 1 요렇게 하면 됐지. 일단 모습이 대충 그려졌지. 됐니? 자, 이렇게 대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봐라. 우리가 n분의 k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나? 이거 파이를 곱하고 파이분의 1 이렇게 파이를 곱하고 파이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잡아? 자, 얘를 x로 잡는 거지. n분의 k파이를 x로 잡고 요렇게 놨다라는 거지. 자, 됐니? 그러면 볼게. 자, 파이분의 1 얘는 인테그랄. 자, k가 1일 때 한번 봐. k가 1이면 n이 뭐한다고 하면 0. k가 n이면 파이지? 그러면 이제 얘는 dx로 허용되는 거고. 그러면 2에 그지? 마이너스는 이렇게 하자. 2 코사인 x dx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정적분과 급수 됐지? 그렇게 되면 이제는 2x 마이너스 2 sin x 0에서 파이 파이분의 1 2파이 사인 파이는 0이잖아. 마이너스 그 다음에 0이잖아. 그럼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이면 2가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지? 자, 29번 하도록 할게. 자, 함수 fx가 2의 마이너스 x예요. 이거 필요할 때는 이렇게 쓰고. 자, 됐지? 과 자연수 n에 대해서 전 pn, qn을 각각 n, fn. n 플러스 1, fn. 왜냐면 y 좌표 같잖아. 삼각형 pn, pn 플러스 1, qn. an. 그 다음에 선분 pn, pn 플러스 1과 yn fx의 그래프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bn 다음을 구하라. 이 사각형을 그려놓은 건 이유가 있다. 얘가 fn이지? 뭐 얘는 당연히 fn 플러스 1이고
y 좌표 말하는 거야. 그러면 봐. 1 곱하기 fn. fn은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an 더하기 bn 더하기 얘는 인테그랄 n에서 n 플러스 1 fx dx. 이걸 먼저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an과 얘와의 관계가 또 중요하다는 거야. 한번 해보면 알겠니? 그러면 an을 구하려면 뭐 an은 어렵지 않아. an은 그냥 2분의 1에 그치? 얘가 1이잖아. 근데 얘 밑변이 1이고 높이가 fn에서 fn 플러스 1을 빼는 거거든. 그러면 fn이 2분의 1에 n, 그 다음 fn 플러스 1이 2분의 1에 n 플러스 1이라고. 알겠지? 그리고 얘를 바로 봐. 자, 얘가 fx가 뭐니? 자, 2에 마이너스 x지?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다. n에서 n 플러스 1. 요렇게 해놔놓고 얘를 요렇게 고쳐버리자. 요렇게. 됐니?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n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니까 2분의 1에 n제곱. 요렇게 써줄 수 있거든. 자, 얘는 제 두 배인 거 알겠지? 아하. 그래서, 자, 이제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fn은 3an. an하고 얘는 두 배니까. 플러스 bn. 요렇게 이제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an 급수 구해주고, 일단. an 급수 구해주고. 예, 급수 구해주고. 그러면 각각 그냥 구해도 되고, 이제 묶어서 구해도 돼. 알겠니? 묶어서 구할까? 2분의 1에. 자, 2분의 1에 n제곱을 묶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됐지?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이걸로 하면 n은 1에서 무한대로 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a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은 잘 봐라. 얘가 2분의 2 마이너스 1이고 얘 또 2분의 1이 있지. 그 다음 2가 있지.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2 2제곱분의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얘는 2분의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됐니?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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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2분의 1이야. 뭐가?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n이. 됐지?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잘 봐라. bn은 bn은 fn이 뭐니? 2분의 1에 n제곱. fn은 2분의 1의 n제곱. bn은 fn-3an이지. 3an이라고.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어. 자, 그럼 봐. 얘 우리가 뭘 보내는 거야? n은 1에서 무한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n은 1에서 무한대. 자, 2분의 1에 n제곱. 마이너스 3에 n은 1에서 뭐한데? an. 요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구해놨다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구해져 있다고. 저기 답이고, 여기 답이고. 알겠지? 그 다음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이거잖아. 그럼 얘도 2분의 2 마이너스 1 2분의 1이잖아. 2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거지. 2 마이너스 1분의 1.
2-1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통분을 하는 거지. 통분. 통분을 하면 2-1이지. 그럼 얘는 뭘 곱했어? 2-1을 곱했지. 그럼 얘를 뭐를 곱했어? 얘를 곱했지. -3, 2+3으로 되는 거지. -2+3. 그렇게 되면 2-1, 3-2. 이게 정답이 되겠다. 두 번째. 알겠지? 자, 요렇게 하면 돼. 대망의 마지막 문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2개도 함수를 갖는 FT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S의 위치가 알았어. 점 P가 0,F1로부터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S가 될 때 시각 T는 적고 T는 2일 때 점 P의 속도는 2고 가속도는 적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거. X는 ELNT. Y는 FT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DX, DT를 구해주면 되지. DX, DT. 그치? 우리 속력 구하고 있는 거지. 자, 얘는 뭐가 되니? 자, T분의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Y, DT는 F'T가 되지. 아하. 그래서 우리가 VT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더라? T분의 2 속도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속도는 그 다음에 AT는 그럼 뭐 그지? -t제곱분의 2. 그 다음에 됐니? f't니까 자 -t제곱분의 2 미분을 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f't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속도 가속도 됐지.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할 거는 좀 구해 보자고. T는 2일 때 속도. T는 2일 때 속도. 그지? T가 2일 때 속도는 1, F'이고 T는 2일 때 가속도는 -2분의 1, F'2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니? 속도는 1, 4분의 3이래. 아하. F'2는 4분의 3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2분의 1, A래. 아하. F'2가 A다라는 거. 일단 이거는 챙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0, F1로부터. 그지? 0,F1로부터. 그러면 T가 1로부터 T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거잖아. 이거잖아. 움직인 거리가. 그래서 뭘 집어넣으면 되니? 이걸 집어넣으면 되지. 얘는 얘가 지금 S라고 얘는 1에서 T까지 루트 DX DT T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F'T의 제곱 DT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냅둬.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자, S에 관한 식으로 고치잖아. 그치? 그러면 ET-S는 ET-S는 루트 S제곱 플러스 4. 그냥 그대로 주어진 거 활용하는 거야. 그럼 제곱하면 4T제곱 마이너스 4TS 플러스 S제곱은 S제곱 플러스 4인데 이렇게 없어지고 4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TS는 4. 이렇게, 아, 1. 이렇게 되니? 자, T제곱 마이너스 TS는 1. 그러면은, 자, TS는 T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맞니? TS는 T제곱 마이너스 1. 근데 S는, 우리가 S 관한 식을 구할 거. S는 T, 마이너스 T분의 1이니? 틀린 거 있던가 봐. TS는 T제곱 마이너스 1. T로 나누면 S는 T 마이너스 T분의 1. 그러니까 얘가 지금 S란 말이야. 아하,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얘가 T 마이너스 T분의 1이다라는 거지. 얘도 S, 얘도 S. 알겠니? 그래서 S를 구한 거지. 그러면 양쪽을 미분을 해주는 거야. 미분을. 그러면은 1 플러스 t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자, 1 플러스 t제곱분의 1 미분을 하고 있다. 요 퐁당 빠지는 거지. 그치? 그럼 뭐가 되니? 그냥 루트 t제곱분의 4 t제곱분의 4 플러스 f't의 제곱 퐁당 빠지는 거지. 양쪽을 미분한 거야. 그러나서 제곱을 해. 제곱을. 그러면 t 4제곱분의 1 플러스 t 제곱분의 2 플러스 1은 자 t 제곱분의 4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할까. 자 f' t의 제곱 뭐 요렇게 할까. f' t의 제곱은 t의 4제곱분의 1이니까 t의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의 여기로 넘어가고 있다. 마이너스 2에 t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된다고. 다시 미분을 치자고. 다시 미분을 치자고. 그러면은 자 2f 프라임 t 그 다음에 또 속미분 f 더블 프라임 t는 지금 미분을 치고 있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4t, 마이너스 1. 됐니?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지. 왜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됐지? 여기에다 뭘 대입한다고? 1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2f'이 f'2'는 자 2를 대입하고 있어. 마이너스 4 2에 마이너스 5 2에 마이너스 3. 일단 해보자고. f'2가 4분의 3이래. 4분의 3 그러면 2분의 3이지? 얘는 2분의 3. f 더블 프라임 2는 a야. a야. 그 다음 얘는 32분의 4야. 마이너스 32분의 4. 그 다음 얘는 8분의 4, 2분의 1이야.
그러면 4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 4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얘는 8분의 4 마이너스 3이니? 1이니? 8분의 3이야. 아하, 얘가 8분의 3이래. 그러면 3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이 되겠네. 알겠지? 자, 뭐 쉽진 않을 거야. 자, 잘 한번 봐두고 이렇게 대망의 미적분을 끝내게 됐는데 이제 또 다음에 혹시나 뭐 다른 거 뭐 수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모의고사 뭐 이런 것도 또 될 수 있는데 또 쌤한테 관심을 기울여 주고 또 구독 좀 많이 좀 해주길 바래. 그래, 미적분 수고 많았어.